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히데요시가 통일된 자신감, 경제력의 뒷받침 이런 것을 바탕으로 바로 명나라에게 도전하면서 그 중간에 끼어있던 이 한반도의 조선은 바로 속절없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일본의 요구를 조선이 거부하면서 음력 1592년 음력 4월 13일날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이 됩니다. 일본군의 기세는 굉장했습니다. 곧 부산에서 서울을 향해 돌격에 돌입을 했고 조선이 충주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일본군을 막아보려고 조금 분전을 했습니다만 그것마저 사실상 좌절되면서 4월 30일이 되면 이 서울 동대문 근처에 일본군이 얼쩡되기 시작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왕 선조는 이 서울을 버리고 저 북쪽으로 파천길에 올랐고 너무 빠르게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진격해오니까 이 상당수 신하나 백성들은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체념의식에 젖어서 자기 몸을 숨기거나 아니면 가족을 돌보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7월이 되면 함경도까지 밀고 올라왔죠. 자, 일본군은 어쩌면 이렇게 초전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 이 유성룡을 비롯한 이 조선의 전략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일본군은 조선군보다 훨씬 병력이 많았고 100년 가까운 전국시대의 내전을 치르면서 실전 경험이 대단히 풍부했고 또 이 조선군은 듣도 보도 못한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의 위력이 엄청 많고 또 하나 여기에 추가하자면 일본군 장수나 병졸들은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라고 지시를 하면 화살이 비오든 날아오든 아니면 돌덩어리가 우박처럼 쏟아지는 간에 무조건 앞으로 뛰쳐나간다. 그러니 우리보다 숫자 많고 훈련 잘 돼 있고 무기 좋고 군기까지 들어있는 애들을 어떻게 조선군이 쉽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조선은 왜 이렇게 일본군을 쉽게 막아낼 수 없었을까요? 자초한 전쟁은 아니지만 막상 어쩌면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군대였던 일본군을 막을 만한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의 위력도 잘 몰랐고 당시 지휘관들에게도 책임감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또 제승방략이라고 해서 당시 유사시 조선의 군대 동원 체제가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일본군에게 속절없이 수도를 내주고 왕이 저 평안도의 끝자락인 의주까지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이런 추세가 쭉 계속됐다면 조선은 아마도 6개월 안에 일본에게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놀랍게도 버텨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순신이라는 불멸의 장수가 있었어요. 왜 불멸이냐? 제가 보기에는 책임감과 준비성의 화신입니다. 이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 이들이 한산도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부터 일본군을 남해에 묶어두면서 일본군은 전라도에 상륙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궁극에는 이 서해를 통해서 북상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 바람에 일본군이 애초에 추구했던 수륙 병진 전략이 좌절된 거죠. 육지와 바다를 통해서 조선을 동시에 공략한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일본군 육군은 의주까지 쭉 밀고 올라가고 일본 수군이 필요한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을 배에 실어서 서해를 타고 북상한 다음에 조선의 강들을 통해서 육군에게 보급하면 조선은 곧
멸망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이순신에 의해서 좌절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곽지혜우로 대표되는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일본군은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되죠. 곽지혜우라는 사람은 경상도 의령에서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만 처음에 이 사람이 의병 일으킬 때 휘하의 군졸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집안의 노비들을 가지고 충당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무기를 만져본 적도 없고 전략 전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그건 곽지혜우의 그만큼 리더십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곽지혜우가 유격전을 통해서 일본군을 몇 명 살해한 다음에 자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죽은 일본군 시신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서 심장을 꺼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에다가 구워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엽기 곽지혜우죠. 근데 왜 왕조실록의 역사가는 이 기록을 남겼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경상좌도에서는 일본군이 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전부 겁을 먹고 산으로 딴 곳으로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어렵사리 일으킨 의병들도 처음에는 다 오합지졸들입니다. 이 오합지졸들을 가지고 전쟁 전투에서 잔뼈가 굵은 일본군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러면 곽지혜우는 일본군의 심장을 구워먹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적을 보이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봐라, 일본군이라는 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오장육부를 갖고 있는 인간일 따름이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유격전을 하든지 치고 빠지든지 해서 싸우면 일본군도 화살 맞고 칼을 맞으면 죽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과장된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곽지혜우가 수차례 승리를 거두면서부터 그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이 곽지혜우로 대표되는 고경명, 정인홍, 김면 여러 사람의 의병들은 이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남겼냐 하면 일본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싸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곽지혜우라는 사람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강조되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출발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의병이 활동하고 이순신의 승전을 통해서 조선이 가까스로 버텨내는 와중에 이 전쟁의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명나라 군대는 왜 조선에 참전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동아시아에서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어 있었고 바로 그 질서 속에 조선은 가장 충순하게 순응해온 나라였어요. 그러니 만약 조선이 일본에게 망하도록 방치한다면 자기들이 중심이 된 국제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도 조선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 이유는 자, 일본군이 만약에 한반도를 다 먹어버리면 일본군은 보나마나 압록강을 건너서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까지 몰려오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압록강에서 북경까지 이르는 길을 우리가 보통 만주라고 부르는데 아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만주라는 지역은 차를 타고 달려보면 산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쫙 펼쳐진 대평원지대입니다. 오랜 내전을 통해서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이 조총까지 갖춘 일본군 10여만 명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명나라 입장에서도 얘들을 막아내는데 여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히데요시라는 자의 궁극적인 침략 목표가 우리 명나라라고 한다면 차라리 조선의 군대를 보내서
조선에서 일본군을 상대하는 것이 명예 입장에서는 이 전략적 차원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전 국토의 7할 이상이 뭡니까? 산악지역이니까 방어하기 위한 지형적 조건은 만주벌판보다는 훨씬 유리하겠죠. 또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조선은 어쨌든 명나라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이 명군에게 필요한 군량이나 군수 물자를 누구에게 또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선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 즉 만주라는 지역을 지켜야만 명나라의 심장부인 북경과 천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주에 딱 붙어있는 만주가 이빨이라면 그 붙어있는 조선은 입술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순망치안이라고 들어보셨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인법입니다. 즉 명나라의 조선 참전은 바로 만주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명나라는 대국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을 조금 얕잡아 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명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한 것이 1592년 음력 12월이었어요. 약 5만 1000명의 대병력이 이어송이라는 장수의 지휘 아래 조선에 들어와서 평양까지 올라왔던 일본군을 노립니다. 1593년 1월 7일 날 명나라 군대가 평양성을 공격을 해요. 자 그런데 일본군은 조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나라는 당시 여러분 마카오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카오에서 포르투갈의 무역센터를 통해서 서양의 최신 화포를 구입해옵니다. 이 불랑기포라고 불리는 서양의 최신 화포를 끌고 들어와서 1593년 1월 7일 날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을 화포로 제압을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일본의 조총을 전해준 사람들이 포르투갈의 상인들이었어요. 근데 명나라가 사온 대포는 어느 나라지였습니까? 역시 포르투갈제였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아주 희한한 전쟁이죠. 포르투갈제 대포를 끌고 온 명군하고 포르투갈 사람이 전해준 조총을 들고 온 일본군이 어디서 싸웠습니까? 한반도가 포르투갈제 무기의 경연장이 됐던 셈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평양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오만해지고 일본군을 얕잡아 보기 시작했던 이여송은 기어코 사다를 일으키고 맙니다. 포병대를 먼저 출발시켜서 일본군을 추격했어야 되는데 일본군을 얕잡아 보고 평양에서 깨진 다음에 이 서울 쪽으로 후퇴하던 일본군을 기마대를 이끌고 추격을 하다가 벽제 부근에서 매복해 있던 일본군에게 역습에 휘말려가지고 불과 2주 뒤인 1593년 1월 20일 무렵에 이 벽제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참패하고 맙니다. 자,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은 1593년 1월에 한 달 사이에 일본군과 1승 1패의 전적을 거두게 돼요. 자, 평양 전투를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일본군을 서울 쪽으로 밀어붙인 것은 조선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지만 이 벽제 전투에서 갑자기 깨진 것은 이후 조선에게 엄청난 족쇄가 됩니다. 자.